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저도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인생 법칙들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살지 못하니 말이 길어지고 변명이 덧붙여지니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게 더 쉽다, 요렇게 해봐라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는 기분으로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무조건 적게 하고 살아야 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가볍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무조건 적게 하고 살아야 좋은 다섯 가지. 첫 번째, 소식 많이 먹지 마라. 소식을 하면 뇌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체중이 5%만 줄어도 허리와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과 통증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도 가벼워집니다.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와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붓기가 쑥 빠져서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고민거렸던 뱃살도 쑥 들어가서 몸매가 청춘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불리 먹는 것이 인류의 숙원이었지만 이제는 영양 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동안 몸 가볍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빼는 첫 번째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지 미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은 자연스레 슬슬 빠져나가요. 무조건 적게 하고 살아야 좋은 다섯 가지 중 두 번째, 소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도 생기고 무엇보다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재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입 닫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과 좋은 말만 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요즘은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으면 일단 잘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말을 독점하려고 듭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집에서 좀 채 말을 하지 않는 남편분들이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내에게 대꾸 한마디. 맞장구를 쳐주는 것조차 인색한 남편 때문에 아내는 대화가 단절된 가정 분위기 속에서 몹시 힘들어합니다. 제 채널의 시청자이신 아내분께서 이런 남편에게 집에서 말 좀 하고 살자고 했더니 그 남편분 말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답니다. 아이고, 배워도 잘못 배우셨고 변명도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말랬다고 그 뜻을 곡해해서 대화를 단절하시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적게 하고 살아야 좋은 다섯 가지 중 세 번째, 소노, 화를 내지 마라. 분노는 단순히 성이 나는 상태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의 뒤섞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당황스러움, 자신에 대한 방어 심리, 불안함, 피곤함 등이 뒤섞여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란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층 구조로 복잡해서 한 가지로 무자르듯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모를 때가 많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이 감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걸 못하면 화낼 상황도 아니고 화낼 분위기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버리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결국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고로 공자님께서는 화가 날 때는 그것으로 인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서 세상에서 해결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를 불쑥불쑥 내서 뜻대로 되는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되기는커녕 더 꼬이기 일쑤입니다. 화내면 분위기가 그냥 쏴해지고 했던 일은 덩그러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마음은 흥분되어 있고 혈압은 올라갔으며 조금 지나면 화냈던 자신이 민망해지고 미워질 겁니다. 아씨 참을걸. 이제 화내서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 책임만 자신에게 남아있습니다. 사과도 해야 하고 해명도 해야 하고 자책도 해야 하고 일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말입니다. 아이고 못할 짓이죠. 화 함부로 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화내봐야 자신만 손해입니다. 무조건 적게 하고 살아야 좋은 다섯 가지 중 네 번째, 소욕, 욕심은 갖지 마라. 자그로 욕심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불러온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가며 가지고 더 가지려고 만듭니다. 운동 더할 욕심에 몸이 망가지고 돈 더 벌 욕심에 돈을 잃습니다. 탐욕이 커져만 가니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도 잘 넘어가고 때로는 그것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더 큰 화를 입기도 합니다. 춘추시대 초나라의 철학자 도덕경의 저자인 노자는 지지부력 지지불태라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적게 하고 살아야 좋은 다섯 가지 중 마지막 다섯 번째, 소차. 가능하면 차를 적게 타고 걸어라. 걷기 운동의 놀라운 효능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 증가, 우울증 완화 및 뇌기능 활성화, 불면증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호흡기 기능 증진, 스트레스 완화, 면역 기능 증진, 허리와 다리 근력 증대, 골다공증 예방, 체내 노폐물 배출. 아유, 숨이 찰 정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집에 머물며 밥을 먹거나 TV를 보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안이체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땀이 촉촉히 배어나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일 경우 매주 최소한 150분 정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균형감각에 초점을 맞춘 운동과 함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근력운동도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일렀습니다. 균형감각 운동은 대표적인 것이 한 발로 오래 서 있기 같은 운동인데 다른 것들을 알아보자면 요가에서 나오는 트리 자세, 티밸런스 자세, 하이런지 자세, 댄서 자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다리를 바꿔가면서 1분씩 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살면서 조심하고 적게 해야 할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개만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이 다섯 개만이라도 마음에 담아 생활하신다면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유지하고 재산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비우고 또 비우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